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남해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남해 서부 전해상과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고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일본을 관통한 뒤 북상해 러시아 사할린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떠나간 여름이 야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인데요. 남도 유일의 서핑지인 고흥 남열해수욕장은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파도를 타려는 서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가. 높은 파도 위에 검은 물체들이 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입니다. 보드를 타고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고 파도에 휩쓸려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패들링을 합니다. 지형 특성상 남해 쪽은 이제 섬이 많아서 파도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희 남해 쪽은 섬 같은 가로막이 없어서 파도가 굉장히 질 좋은 파도가 들어와서 Staying young, and the waves there is more easy, more mellow. And when I come here last week was like perfect barrels. The left was amazing. And I really want to back here again. 남도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할 수 있는 고흥 남열 해수욕장. 지난 2016년 문을 연 이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년 수많은 서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흐리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이날 하루 동안에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서핑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거의 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핑하러 오시는 분들만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서퍼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아쉽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마땅한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식당가나 편의시설은 물론 교통시설까지 부족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흥군이 남열면 일대를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지정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관련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천혜의 환경을 발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제36회 순천 팔마 시민예술제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지역 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가장행렬, 프로그램 참여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모두 42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되는 이번 예술제는 시민의 상 수여식과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수의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 구역 등 67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식탁에 오를 가을겨울 배추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늦여름에 내린 잦은 비로 물 걱정 없이 농사에 나섰지만 가격이 늘 마음에 쓰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배추밭. 퍼런 이파리를 넓게 펼치며 배추가 속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올해 배추 농사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물 사정이 좋고 볕도 좋아 며칠 만에 부쩍 자랐습니다. 지금 초기 작물이 다 잘 풀려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가격이 없더라고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또 없어요. 다 같이 잘 돼 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 배추는 전국의 20%, 겨울 배추는 70%로 국내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배추 재배 의향을 조사해봤더니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400헥타르 커지는 등 7%가 증가했습니다. 폭염 속에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해 배추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값이 좋지 않은 마늘, 양파 대신 배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작황이 좋아서
한 5% 이상만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도 가격은 많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막바지 파종이 끝나면 전라남도는 정확한 배추 재배 면적을 파악한 뒤 수급량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마늘 심기가 한창입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마늘 파종 적기를 맞아 전국 최대 주산지인 도덕면 등 지역 내 1274헥타르의 재배 면적에서 일제히 마늘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고흥 마늘은 지리적 표시제 제99호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6,900여 톤에 이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5곳 중 한 곳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거나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체 고등학교 142개 가운데 22%인 31개 교에서 한 학생에게 20개 이상의 교내대회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입시 실적을 내려다가 빚어진 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대입 전형에서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하나만 대학에 제공하도록 개선돼 상장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고흥군 도덕면 인근 해상에서 소형어선 한 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나 해경 구조정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는 여수시 경호동 경도리조트에서 55살 임모 씨가 알코올 과다 섭취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해경에 응급 이송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자정쯤에는 화정면 하와도에서 51살 정모 씨가 진해에 물려 치료를 받는 등 응급 환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4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지난해 67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226명이 다쳤으며 전남에서는 921건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고 1,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